안녕하세요. 우풍입니다. 참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지나다가 너무 꽃이 예뻐가지고 촬영해 봤습니다. 예, 멀리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요 하나분이에요. 하나분에서 이리 한 새쪽 가지고 한 4년? 3년? 3년 길렀네. 3년 길렀는데 아니겠습니까? 꽃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왔는데 꽃이 어마어마하게 피었습니다. 퍼시발리아나 디포입니다. 예쁘죠? 뭐 그냥 이거 뭐 제가 잘 길러서 그러는 게 아니고 물 주는 그것만 딱 정확하게 하시면은 이게 정말 잘 자라는 여름에 고온에 물 적게 주고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만 하면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뭐제 그렇다고 제라고 뭐 특별히 자라는 것도 아니고 잘 기르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은 알바입니다. 이 아이도 처음에 새쪽 가지고 시작했는데 올해 꽃 세대 올해 하나는 실패를 하고 내년에는 아마 크게 저쪽에 티포만큼 그렇게 필그 같아요. 올해 한번 봐보세요. 여기 세미알바 해체 당해가지고 열이 됐습니다. 그 도쿄 넘버원 자 실생인데 확실히 저는 부작은 멋이 없습니다. 부작은 매력이 없습니다. 이게 발브 쪼그리는 거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남들이 다음에 왔어도 또 많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넬리아 교배증들이고요. 뭐 저희 이제 거의 지금 맨날 날마다 전시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해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전시회고 꼭 저희 뭐 이래 가지고 상업성을 띠땄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꽃이 좋아 가지고 이렇게 맨날 꽃자랑하고 아니습니까? 꽃자랑하고 또꽃 이렇게 피는 방법 서로 공유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서 그 서로 꽃 기르는 정보도 이렇게 세심하게 가르쳐 드리고 하면서 또뭐 쟤라고 다100%다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리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이제 부양이 더욱더 전문적인 체계를 잡아서 우리 난 애호가들이 정말 잘 기를 수 있도록 부양에서 먼저 오픈하겠습니다. 오픈해가지고 제가 기르고 있는 방법을 그냥 그대로 딱 공유를 하겠습니다. 나비스 루즈 2입니다. 2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게 물 많이 줬다고 해가지고 발브가 이렇게 커진 거 아닙니다. 절대. 제가 말씀드릴 건데 1년에 요 이아들은 물 2리터도 못 먹었습니다. 2리터도 정말 못 먹고 한 1리터 정도 먹었는데 그 물을 여기에서 다 발브에 다 저장을 한것 같습니다. 폰티빈입니다. 옛날 구품종인데 폰티빈인데 부양에는 제가 오랜 취미 끝에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부양 여기에 세미 알바들은 이것도 14cm 보시죠? 제 손은 손 이래 가지고 올리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14cm 손바닥 한번 보여드리게 14cm 나오는 거예요. 맨날 저희들을 유튜브 저는 우리 부양에서만 찍어도 유튜브를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꽃들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막 꽃이 계속 바뀌어 가지고 나오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 뭐 이런 맨날 이래 가지고 그렇게 각본처럼 해가지고 어디 가서 찍고 어디 가서 촬영하고 아니습니까? 그런 거 없이 우리 부양 자체에서만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브라샤볼라 교배종인데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죠, 그죠?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쁘고, 여기도 이래가 그, 뭐 그래나, 티포인데, 연한 티포예요. 연한 티포라 가지고, 이거는 정말 제가 꽃들 볼 때마다 했습니까? 감탄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덴드로 이제 지금 거의 다 만개했습니다. 만개하고 아직까지 뒤에 세대는 아직까지 꽃들을 그냥 그대로 있는데, 야 이놈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아니었습니까? 진짜 그 자랑을 할 줄 몰랐습니다. 이 한번 봐보세요. 저희들은 완전히 순백색 잡티 하나 없는 아니었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거는 덴드로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멋있죠? 이거는 아마 영원히 부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가족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대란의 알바입니다. 저쪽에 안에 들어가 한번 쭉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꽃 좋죠? 지금 여기도 지금 보면은 세미 알바인데 정말 이 아들도 페탈도 진짜 좋아해요. 페탈도 그죠? 예고 지금 여기서도 달아놓고 이게 먹는 좀 세력이 크니까 아니십니까? 여기저기서 꽃들 계속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하고 여기는 지금 노빌리오들이 지금 절비하게 지금 바깥에 나와 가지고 있는데 얘들이 지금 꽃들을 다 올라옵니다. 꽃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 돼서 저희들이 약속한 것처럼 아니십니까? 저 전시회를 카톨리아 전시회를 한 번 더 합니다. 새해 이제 첫 그걸 맞이해 가지고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마 이렇게 노빌리오들이 거의 한 백 합은 동시에 아니겠습니까? 꽃이 아마 필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엔시클리아 꽃이 피고 있고, 이 아이들은 옛날에 제가 대만에서 수입해가지고, 요즘 뭐 꽃이 활발하게 피고 있습니다. 이게 쳐다보시면은, 지금 딱 이래가지고, 동시에 이래가지고, 여의 똥 하면서 있습니까? 그래게 해가지고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냥 예쁘죠? 색감 진짜 찌기주지야. 끝내줍니다. 여기 이제 안쪽으로 부작을 이제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작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작 쪽에 왔습니다. 골든 피코크고 지금 올해는 완전히 여기에 꽃정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보이시죠? 이게 허전난 꽃에 나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 꽃인지 뭐 가시덩굴인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꽃이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쪽에 아래쪽에는 그 파표들이 전에 제가 소개했던 파표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센테라데니움들이 지금 꽃들 한창 이제 이렇게 밀어내고 있고 지금 여기도 센테라데니움이 이게 엄청나게 꽃이 붙었습니다. 말도 못 할 정도로 붙어 있어요. 판타지 옆에 가니까 막 향이 끝내주네요. 저게 꽃이 이제 지금 피고 이런 거 보이죠? 빛 따라 움직인다 한쪽으로 쫙 돌아가 있습니다. 여기도 센테라데니움 지금 꽃이 여기저기서 한번 쭉 올라가면서 쭉 한번 봐보세요. 이 센테라데니움 꽃이 너무 많이 피었습니다. 이 제가 키우고 있는 자생석 꽃인데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꽃망울이 많이 맺어지고 나오고 있어요. 일부 우리 석곡들은 꽃이 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래가 그 피고 있습니다. 피고 지고 합니다.
저희들 요거 제가 실제 운영 부양해서 운영하고 있는 오키드다리움 그래도 명식이 이 정도는 돼야 아니습니까? 뭐 이게 우리는 예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판매 농원에 판매 이래가지고 하시는 농원에서 이렇게는 못합니다. 제가 원체 이래가지고 꽃들 줘가 제가 이런 식으로 꾸미가지고 제가 이제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걸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뭐 상업적으로 뭐 크게 저 요 공간은 상업적으로는 거의 활용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요는 아이들은 옛날에 제가 수입했던 거 한 20년 넘었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예쁘죠? 앞으로 저쪽에 호접란들이 아마 요렇게 다 피어날 겁니다. 피어나고 뭐 줄줄이 해가지고 다 피어날 겁니다. 요 아이들도 조금 있으면은 꽃들이 굉장히 많이 필 거예요.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그죠? 에르데스 냉고세트는 내가 알바입니다. 옆에 서니까 향 끝내줍니다. 요는 이 작은 공간들 있는데 여기에 중간중간에도 벤치들이 있어요. 여기서 앉아서 커피도 한잔 먹고 그 담소도 나누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뭐 그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꽃에 나오는 거 보이죠? 보이시죠?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완전한 꽃밭이 될 거예요. 여기는 박지단 하고 이 여기도 들 안에들이 꽃이 피어 가지고 부작이 돼 가지고 꽃 피어 가지네. 그죠? 한번 보여 드릴까? 꽃 예쁜 꽃이에요. 예쁘죠? 여기는 우리가 기르고 부양해서 기르고 있는 넬리아들, 수많은 넬리아들입니다. 여기 오셔서 보면은 눈이 진짜 즐거우실 거예요. 여기도 꽃봉오리 나오시는 거 봐요. 보이시죠? 이게 플라멩고인데 올해는 완전 이게 또 겁납니다. 이게 이것도 이래가 이래가지고 제가 노출시키면은 이게 해체당할 위기가 있습니다. 여기 벌써 나나들이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네요. 시월 빠릅니다. 벌써. 무늬 몬스테라입니다. 대형 무늬 몬스테라죠. 그죠? 요 뒤쪽에 보이시죠? 뒤쪽에 다 저희들이 호접란 수입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순화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순화시키고 있고, 여기는 보면은, 야생처럼 이래가지고 보이기 위해서 야생입니다. 이게. 제가 만들었는데 15년에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고, 위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죠? 제가 다소 이래가지고 조금 빠르게 움직이니까, 영상을 좀 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아무리 그걸 이게 고치려고 그래도 그게 습관적으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꽃봉오리 보이시죠? 꽃봉오리 여기도 엄청나게 꽃 달고 올라올 겁니다. 여기는 주멜라 콩푸치아라고 마다가스카에서 나오는 풍란인데 이게 풍란처럼 해가지고 생긴 그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진짜 제가 이래가지고 저도 이래가지고 한 요걸 구입한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한 서너 초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정도 붙었습니다. 세월이 가면 다 됩니다. 세월이 가면 되고 요 아이들도 지금 귀신 머리 푸른 거 맺게 되는데 나중에 꽃 보면은 진짜 막 감동이 팍 갈 겁니다.
여기저기서 이래가지고 꽃이 올랐는데, 드리안에, 예, 드리안입니다. 보이시죠? 꽃이, 예, 뭐, 이, 올해는 뭐, 저희 드리안애들이 북년이에요, 북년. 그죠? 드리안 북년이고, 요쪽에를 보시면 얘는 커드리칼라, 커드리칼라에요. 알베시엔스입니다. 이것도 드리안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계속 그, 드리안애고, 나비아타고, 뭐, 퍼프라타, 국내에서 볼 수 없던 색변이, 그런 꽃들이 굉장히 절비하게 많이 이제 저희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키우고 있는 종들이에요. 이 노빌리오입니다. 노빌리오고, 아, 여기에 퍼프라타 있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카페에 올렸던 건데, 멋있죠? 국내 이 정도 되면은 뭐 정말 국내 최고의 이래 가지고 그래나 농장이라도 어떻게 캐도 그 뭐 누가 있으면 부양 따라 오겠습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끝이 아니고 앞으로 있으면 저 앞으로 20m까지가 쭉 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나요?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대형 몬스테라. 제 키를 거의 다 돼갑니다. 저쪽에 끝에고, 그 끝에도 우크라이나고, 요쪽에, 이쪽에도 저쪽에 배드 보이시죠? 저기가 우크라이나고, 요쪽에 보시면은, 요쪽에 반대편에 요쪽에 있는 데가 대형 카틀리아 종들이에요. 카틀리아고, 여기도 우리 부양의 목부, NC 클리아를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목부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고, 이게 동시에 꽃이 피면은 어마어마하게 안,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그죠? 계속 꽃든, 우크라이나 꽃든 계속 피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달처럼 그렇게 이래가지고 왕성하게 피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들어가는 거고, 노빌리오가 이제 다시 이제 이래 재탄생을 하겠죠. 어마어마하죠. 쟤도 이래 참 이거 수집한다고 했습니까? 그죠? 아, 여기도 씨말바 크네. 저 끝까지는 뭐 제가 다리 가봐서 못 가겠습니다. 못 가고 이쪽에도 반대로 돌겠습니다. 여기 셀룰도. 밟아 보이시죠? 오늘 그 눈이 올려나 그 모르겠는데 날씨가 조금 궂입니다. 궂어가지고 이렇게 뭐 또 제가 이 건강한 곳 올해 난초 여행을 즐겁게 맞이해 가기 위해서 거의 뭐 주당 한 번 1회씩 아니십니까? 1회씩 제가 유튜브를 올리면서 부양가 12월 달 전시회 때까지 아니십니까? 멋지게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행하면서 다소 불편하고 또 어문 사항이 있으면 항상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들이 흔쾌히 그 수정하고 답글 해드리고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오늘도 이 봄 방송을 마치는 걸 하고 시간이 또 될 때는 천천히 이제 천천히 하면서 기르는 방법을 제가 공유를 쭉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예, 건강하시고 감기 안 걸리는 게 최고 장땡이라는 말 아시죠? 최고 장땡입니다. 건강하십시오. 무풍입니다.